그 새끼 아주 빨갱이 아주. 그딴 소리 하고 있어? 한동훈 개새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침해당한 108석 국민의힘 정당 이놈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개자식들 입을 쳐닫고 있어요. 모가지를 치자. 당선된 108명 더하기 떨어진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만약에 이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지방자치 선거의 공천권을 한동훈이가 가지니까 죽일로. 그래서 다 대가리 쳐박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이. 미친놈. 야야야야야 자식들. 니들 전부 다 국회의원 다 사표내. 사표내. 국회의원 해산시켜. 나라가 무너지고 영방제로 북한으로 간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192석 걔들은 원래부터 그렇고 아니 국민의힘 정당 108석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단 사표를 던져버려야지. 우리는 이런 국회 안 한다. 필요 없어. 할렐루야. 가짜로 조작하여 선거한 이런 선거를 누가 인정하겠어 하고 들고 일어나고 집단 전부 다 국회의원 사표 내고 우리와 함께 광문 광장으로 투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정치인들이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벼룩의 새끼같이 생겨가지고 돈만 처먹으려고 하는 새끼들 아주 그냥.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아멘.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더운 날씨에 관청 경찰서 우리 경찰관들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거 하는 걸 보고 아이 정광훈 저 개자식이 왜 여기 와서 떠들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역사 공부를 좀 하시라고. 어? 광화문에서는 내가 경찰관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건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이승만과 박한영과의 싸움이야. 만약에 이승만이가 못 이기고 박한이가 이겼으면 그때 벌써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려주신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할렐루야.